중동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카타르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오늘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에 앞서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 마지막 날엔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 겸 총리와 깜짝 환담을 갖고 빈살만 왕세자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행사장에 가기도 했는데요. 최지숙 기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숨가쁜 세일즈 외교를 마무리하고 카타르를 국빈 방문한 윤 대통령은 타민 빈 하마드 알사니 군주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 대통령은 내년 수교 50주년을 맞는 카타르에서도 양국 간 경제협력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빈 방문에 앞서 진행한 카타르 국영통신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에너지 건설 중심의 협력을 투자, 방산, 문화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하는 한 카타르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선 인프라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MOU가 체결될 전망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사우디에서의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사막의 다보스로 불리는 미래투자 이니셔티브 포럼 대담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사우디 중동 파트너십을 주제로 한 대담에서 양국 협력 확대 비전과 기후 대응 및 인적 교류 활성화 등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최적의 경제 투자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랍의 속담에 여행을 떠나기 전에 함께 같이 갈 친구를 선택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래를 위해 함께 연대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윤 대통령은 행사에 앞서 영빈관을 깜짝 방문한 빈살만 왕세자와 20여 분간 환담을 갖고 이후 빈살만 왕세자가 직접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행사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와 신뢰를 보여준 상징적 장면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동의 핵심 교역국인 두 국가에 대한 국빈 방문을 계기로 경제협력 확대와 함께 중동 지역 안보 협력도 공고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